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제 상사가 제게 짜증을 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참 쉽지가 않죠. 이 말을 하고 주워 담으려다가 오늘 류영진 식약처장이 또 한 번 일을 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설화, 이제 자격이 아니라 자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장면 보시겠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께서 뭐 준비 안 됐다고 파악 안 됐다고 질타하셨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경위인가요? 그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 동시풍부하고 식약처가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다시 변동이 되고 변동이 되고 하니 저 그 국무총리님께서 좀 짜증을 내셔서 총리께서 짜증을 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질책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같은 부분이 예, 예. 같은 부분이 아닙니다. 식약처장께서 괜찮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 정도가 정확한 표현이었을 텐데 대단히 남자답게 표현한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남자답게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총재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류영진 식약처장은 마음에 우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은 누가 치고 내가 이렇게 수습해야 되나요? 왜 나만 미워해라는 그런 얼굴 표정이 국민들이 읽힌다라는 분석들이 있거든요. 오늘 사과한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안 하면 못하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저도 지금 사과 저런 방식의 사과는 안 하면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이번에 살충제 달걀이 발생한 것, 그걸 뭐 지금 류 식약처장에게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지만 네. 그러면 이게 온 국민이 매일 한두 개씩 먹는 이 계란에 관련돼서 문제가 터졌으면 다음 단계에서 이걸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대응을 마련하겠습니다가 국민들이 듣게 딱 일목요연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네. 일단 뭐 저기 살충제 녹약이 발견된 데 몇 군데죠. 그러니까 그 몇 군데도 지금 막 오락가락하시고 또 이번에 닭에서는 DDT 성분이 발견됐으니까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다음날 보면 DDT 성분이 또 닭에서 발견되고 네. 국민들 입장에서 식약처장이 그러니까 식약처 내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가장 맨 윗격인 식약처장의 메시지 자체가 우왕좌왕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에 더 떨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서 그 와중에 우왕좌왕한다는 것도 언론이 만들어냈다는 말씀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낙연 총리에게 분명한 질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짜증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짜증은 이게 뭐가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짜증난다는 의미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 뭔가 지금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요만큼의 거리도 마련해주지 못하고 매일매일 더 혼란 속으로만 파고들게 만드는 데 굉장히 큰 어찌 보면은 역할을 하신 것 같아서 이건 너무 지금 현 시점에서 식약처장으로서의 답변 태도나 이런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도 의원들의 지적에 잇따르니 이제는 편하게 직원들의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그간 직원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에서 몸 던져서 지금 맡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처장쯤 되면요. 직원들이 잘못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책임자가 할 일 아닙니까? 직원들한테 예를 들면 부서에 돌아가서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은 질책할 수 있겠지만 국회에 나와서 식약처를 대표해서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네. 직원들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요. 그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를 제대로 장악도 못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본인이 제대로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를 못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식의 태도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처장은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일단 저 자리에 가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직원들한테 돌아와서 직원들이 만약 실수한 게 있으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잘 하세요라고 질책은 할 수 있겠지만 저 자리에 가서 식약처장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식약처를 대표해서 답변하면서 본인은 책임이 없고 직원들의 잘못이라고 둘러대는 것은 정말 그 한 기관의 장으로서 책임 없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잘 되면 대덕 안 되면 직원 탓하는 기관장을 보게 되는 건가요? 그게 요새 내로남불에서 내덕남 탓이죠. 아, 네. 내덕남 탓.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그 용인수를 보면은 네. 뭐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는 했어도 전문성, 능력, 리더십 이런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흠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기용을 했거든요. 네. 송영국 국방장관도 그렇고 강경호 외교부 장관 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전문성이라든가 뭐 능력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할 만하다. 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류영진 식약처장의 경우는 여야, 뭐 언론, 네. 여론 할 것 없이 과연 자격이 되느냐. 어떻게 저런 분이 말하자면 검증을 통과해갖고 뭐 장관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그 중요한 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식약처장을 맡았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과연 저분이 식약처장을 맡을 만한 그런 적격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다시 한번 지금 뭐 현재는 수습 중이니까 네. 수습이 끝나는 대로 또다시 이런 뭐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가 있는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네. 뭐 메르스 사태고 여러 사안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올 수가 있는데 지금 대처하는 것 보면은 지금 살충제 달걀 사태가 일어난 것이 본인의 책임은 아니라도 그 중요한 네. 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수습하느냐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데 그걸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다시 한번 저분을 계속 그 자리에 앉히고 있을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궂은 일은 계속 연달아 오는 모양입니다. 지금 계란뿐만 아니라 독성 생리대까지 많은 여성들이 불안하고 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식약처 관할 아니겠습니까?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게 처장의 답변으로 적절했는지는 한번 보시고 판단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독성 생리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TBOC가 뭡니까? 휘발성 물질로 알고 TBOC라는 물질이 뭔지를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네.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답을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게 오늘 내일 일어난 일이라서 여기 와서 다 구체적으로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 방안에 대해서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처장한테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국민들이 네. 가르쳐드려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일어날 일들을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고 안심을 시켜야 되는 게 식약처장의 일이죠. 오늘 내일 일어난 일이니까 아직은 모르고 한참 지나서 알려주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식약처장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일단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됐다는 건 뭐 단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직원 탓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아 직원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지금 현안 파악도 안 되고 네. 직원들 장악도 못하고 이 조직 전체를 장악을 못했다는 의미거든요. 이제 그런 두 가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줬는데 이 식약처라는 곳이 네. 국민의 생명, 안정,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네. 지금 나온 것 독성 생리대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지금 피해자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 살충제 계란 같은 경우 온 국민이 매일매일 먹는 그런 계란에 관련된 문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함, 불편함을 최대한 신속하게 제거해야 되는 게 식약처장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책무인데 오늘 내일 일어난 거라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아, 저 농장이 몇 개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듣고 싶은 답변이 그게 아니라는 거는 본인도 더 잘 아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계란을 사놓고 이거를 먹지도 못하고 어쩌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임산부 그리고 아이에게는 안 좋으니까 남편이 드시죠라고 하면서 본의 아니게 가장분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보도에서는 살충제 계란 안전하니 드셔도 된다. 성인 남성 매일 드시라고 식약처장까지 나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요. 오늘 닭에서도 DDT가 검출이 되고 국민들은 먹고 싶어도 손이 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것을 엄밀히 이제 과학적으로 봐서 아, 이 정도 먹어서는 괜찮다고 설령 그런 답이 나오더라도 네. 여하튼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식약처장으로서는 아니 저는 만약에 집에서 달걀을 먹다가 이거 좀 문제가 있다는데 아이 그냥 먹어두자 뭐 이렇게 네. 말할 수는 있지만은 식약처장이라는 분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냐면 또 총리란 분은 또 아, 유처장 네. 남자답게 말했다고 말. 네. 그럼 안 되죠. 그럼 남자답게 말했으니까 남자들만 다 먹으면 됩니까?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임산부들이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태아의 말이죠. 태아는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성장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정도 변화가 있는 이런 저 태아에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미량이라도 영향을 미치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식약처를 우리가 두는 이유는 이 위험을 최소화한다. 네. 가능한 위험을 완전히 사전에 예방한다. 바로 국민의 보건을 지킨다. 이런 뜻에서 식약처를 만들어 놨지. 그다음에 식약처장이라는 자리도 만들어 놨고 아이고 뭐 그냥 먹어도 된답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저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약처장이라는 분이 이번에 보니까 문제의식이란 전혀 없는 분이에요. 뭐 네. 문제 생기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내로남불이 아니고 뭐 내도 남타 잘한 짓은 내. 그러니까 내 바로 그런 거는 아주 남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많이 저 연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사람이요. 남자 그냥 남자답게 먹으라 했는데 남자는요. 남자는 특히 뭐 남자 여자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은 말이죠. 그 저기 나무 탓하고 저 특히 밑에서는 아래 사람 탓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저 처장님 네. 이번에 정말 그 다들 말씀하신 그대로 뭐 저 남자만 살충제 먹으라 하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진지하게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박주선 위원장이 정부는 남자답게 살충제 계란 먹으라고 홍보하는 꼴이다라고 오늘 일가를 하던데요. 아마 이제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게 저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를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의 의미를 제가 해석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본인 휴하에 있는 사람을 조금 그래도 옹호해 주신 마음이 있었겠죠. 제가 네. 볼 때는 마음에는 식약처장에 대해서 정말 질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본인 밑에 있는 휴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보호할려는 마음을 갖고 한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뭐 남자답게 표현해서 그런 것 같다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남자답게 표현한다고 저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분명히 유영진 시각장이 잘못 실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가정에서는 네. 오래된 거나 네. 유효기간 지난 건 아빠한테 줍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정에서는 아, 뭐 아내들이 그러잖아요. 부인들이 아이들한테 주는 건 조금 더 좋은 거. 그래도 신선한 거 주고 조금 오래된 거 버리기 아까운 거는 남편한테 대접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네. 의미로도 얘기한 것 같고. 근데 남자가 먹고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낙연 총리 말처럼 검출은 되지 않았고 안전한 정도의 검출이 됐지만 뭐 몇 개를 먹어도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버리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한 건 이해가 되지만 그 자체가 사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얘기를 했으면 나을 뻔했는데 그걸 너무 그 아주 안전한 것처럼 아주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결국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와중에 계란만 수모입니다. 가격이 상당히 폭락을 했네요. 169원이었는데 이제 127원까지요. 어떻게든 극단의 각오를 갖고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